태백산맥 25회입니다. 하대치는 마땅찬음이 가득 물린 입을 삐뚤음하게 해가지고 서운 상인의 소설대문을 올려다보며 여기저기 살피고 있었다. 시부랄 놈, 이놈도 자긴들 등가죽개나 비낀 놈이구만. 그는 투덜거리고 나서 칵 가래를 돋구어 대문을 향해 내뱉었다. 날아간 가래가 왼쪽 대문 중간쯤에 찰싹 붙었다. 그는 얼굴을 찡등그린 채 대문으로 다가가 거침없이 두들겨대기 시작했다. 누구다요? 대문 그리 쳐대면 그짝 주먹 깨지제. 대문에 실금이나 갈 줄 아요? 어떤 년이 세 사람 분 잘 까네? 대치는 욕질을 하며 대문 두들기기를 그쳤다. 누구요? 나요. 하대치는 큰 소리를 내며 얼굴을 안으로 쑥 뒤밀었다. 워메, 없니? 여자가 즐겁을 하며 뒤로 물러섰다. 웠다, 애베스면 애 떨어져 붉었소? 밤도 아닌 뻘건 대낮에 사람이 사람을 보고 워찌 그리 놀래고 그러요? 하대치는 헛눈질을 하며 능청을 떨었다. 워메 시상이나? 최신이고 얼굴이고 하나도 보잘것 없이 생겨갖고 뭘 믿고 그리 난리 판굿이요? 판굿이. 허, 여자가 초면인 남자 인물 평도 막 해불고 영 똑똑해 뿐에. 하대치는 바람새는 헛웃음을 흘리며 믿기는 뭐를 믿어 서운 상의가 없는 것을 믿제 속대꾸를 하고는 좌우당간 여그가 서운 상이란 사람 집에 맞자라? 그런디 어찌 그요? 허먼 멋이 믿소? 엄마? 참말로 별꼬라지 다 보겄네. 피서방이란 이름이 요렇다께 있는디 처음 보는 사람이 누구 보고 머심이요? 머심이? 여자가 금방 대들 것 같은 기세로 눈꼬리를 세웠다. 여자의 하는 품으로 보아 머슴이 아니라는 것을 하대치는 이내 눈치챘다. 나야 신바람을 왔은께로 피서방인지 물서방인지 알 것 없고 벌교 경찰서서 왔는디 피서방 시방 있소? 워메 경찰서라? 피서방 있소 없소? 몸이 아파 자니께 쪼깐 기둘리시오. 얼른 깨워갖고 나오겄소. 태도가 돌변하는 여자는 쫓기듯이 돌아섰다. 니은자로 꺾인 뻣뻣한 느낌의 왼쪽 팔을 목에 느린 멜빵에 건 남자가 여자와 함께 푸산스럽게 나왔다. 경찰서서 오셨다고라? 남자는 고개를 쿠벅이며 물었다. 그러요? 신바람을 왔는디 싸게 오랍디다. 다 끝마금 난 줄로 알았던마 무슨 일일까? 피서방은 불안한 낯빛으로 고개를 갸웃갸웃하다가 무슨 일이랍디요? 하고 물었다. 나야 신바람만 허는 신세인디 무슨 일인지 어찌 알겄소? 급한 일인께 나하고 한꺼번에 싸게 오라고만 없디다. 오라면이야 가기는 갈밖에 없는 일인데 그 오사를 강가늠땀새 뽑게 못 살겄네. 그놈의 새끼가 어디로 내뺐는지 눈앞에 있으면 가쟁이를 쫙쫙 찢어놨으면 속이 시원하겄다. 피서방은 얼굴에 핏기를 올리며 혼잣말을 질겅거렸다. 아 어디 가요? 하대치는 돌아서는 피서방을 제지하듯 말했다. 왔다. 사람 숨 넘어가게 잡지지 마시오. 지리 뭔디 신이나 바꿔 신어야지. 요러고 가겄소? 하대치를 돌아본 피서방은 한쪽 다리를 들어 뻗치며 버럭 소리쳤다. 그 발에는 다 찌그러진 집신이 걸려있었다. 멋담새 나한테 성질내고 그러요? 하대치는 눈을 부릅떠 맞쏘아보며 싸게 나오시오. 싸게. 늦게 왔다고 졸갱이질 당해도 내사 모른께? 은근히 겁을 먹였다. 왔다 찬찬히 잠 갑시다. 키는 쪼까노고 다리는 짧은 양반이 신바람만 해묻고 살아서 그런가 어찌 그리 발이 빠르다요? 벌교 어디 사는 누구요? 말문을 띄워 하대치의 걸음을 놓추자는 속셈인지 피서방이 말을 걸었다. 경찰서까지만 가면 됐지.
그런 건 알아서 무신 쓰잘띠가 있어. 하대치의 말은 퉁명스러웠다. 아, 시상사리가 꼭 무신 쓰잘띠 있는 일만 하고 살아딥디요? 그러고 오다가다 옷금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디 요리 한 끈에 행보를 하게 됐음시로 사는 동네 알고 이름 아는 것이 그리 쓰잘띠가 없는 일이겄소? 여편내고 서방놈이고 더럽게 새살은 좋네. 하대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저 들몰사는 염치대요. 염상진의 성을 따고 자기의 이름을 뒤바꾼 하대치가 덜어 써먹은 가명이었다. 나는 피보길이요. 피보길. 하대치는 이름을 되뇌어보며 픽 웃었다. 어째 웃소? 성도 순 불쌍놈 성에다가 이름할라 그것이 뭣이요? 이름이 어째서라? 피보길이가 뭐요? 피보길이가? 당신이 무시켜서 그렇제? 보배 보자에 길을 길자? 보배가 쌓이고 쌓여라 허는 뜻인디. 요리 존 이름이 뭣이가 유상요? 유상옥이는? 그러고 나도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쓰겄는디. 염가는 참 양반성이고 치대라는 이름도 참말로 좋고 좋소. 염치가 너무 커서 놈 이름을 욕에다 갖다 붙이는 염치 없는 짓 허는갑소이. 하이콤에 유식하고 유식한 거. 하여튼지 보배가 세이고 세여 서운상이 맹기로 잘 한번 살아보시오. 하대치는 말에다가 가시를 받고 있었다. 걱정 마시오. 나도 요번 참에 잡은 밑천으로 그리 살날을 기엉코 맹글고 말틴께. 피서방의 말이 하대치의 뇌리에 부딪혀오며 불똥을 튀겼다. 그래서 이놈이 하대치의 의식에 명확히 잡히는 것이 있었다. 그러나 하대치는 기분 변화를 감추고 천연스럽게 물었다. 무신 좋은 일이 있었는갑제라? 아니요, 아니요. 좋은 일은 무신. 피서방은 당황한 기색으로 얼버무렸다. 아, 그러들 말고 말여보시오. 좋은 일이야 자꾸 말을 혀야 더 좋아지는 법인께요. 어허, 아무 일도 아니라는데 왜 그랬었소? 알겄소, 알겄소. 각이나 싸게 갑시다. 두 사람은 황토끼를 말없이 빠르게 걷고 있었다. 봄하늘의 끝둘레 땅기운이 부유스름하게 서려 있었고 봄새들의 지저귐이 어디에선가 청량하게 구르고는 했다. 고흥을 지키는 수문장이라 일컫는 삼각불로 외려운 듯 서있는 첨산을 왼쪽으로 지났다 싶으면 뱀골제는 시작되었다. 어쩌요? 걸을만 허요? 하이콤에 죽겄는 거? 피서방은 숨을 헐떡거리며 이마에 내뱉은 땀을 훔치고는 나도 기운 애지간히 쓰고 발 빠르단 말도 듣는 축인디? 당신같이 발 빠른 사람 나 보기를 처음 보요? 뛰는 것인지 날르는 것인지 산 사람들 발 빠르단 말이야 들었는디? 산 사람 아닌 당신은 그 빠른 발로 천상 발신바람 해먹고 살게 타고났소? 힘이 들어 하면서도 할 말은 다했다. 요 몬댕이를 올라챘으면 벌교도 다 간 시민께 담배나 한 대 써 꼬실 냄새로 다리심을 헐게라? 하대치가 인심 쓰듯이 입을 뗐다. 아이고 지발 그럽시다. 아무리 다급해도 사람이 살고 봐야지. 요폴이 천근 만근이오. 피서방이 왼쪽 어깨를 올렸다 내리며 엄살을 섞었다. 그러기도 헐 것이오. 나도 땀이 꽁꽁하게 뱄는디 기왕 실라면 저 바우땡이 그늘로 갑시다. 하대치는 턱짓을 하며 발을 떼어놓았다. 다리가 힘들어 실라는 것인디 멀라고 한 발이라도 더 가고 그랬어라? 나는 그냥 여기서 쉴라요. 피서방 그러들 말고 날 따라오시오. 담배 꼬실리는 간격이 한참인디 편하게 쉬고 담배 맛도 지대로 보자면 자리가 좋아야 쓴다 그 말이오. 나 말 안 듣고 정 거기서 쉴라고 하면 나 그냥 가뿔라요. 어쩌겄소? 허기는 손 요모냥 해갖고는 나 혼자 담배도 못물 처지고 그냥 가기 부담이야 쉬는 것이 낫겄제라. 피서방은 기운 빠진 소리를 들으며 하대치 쪽으로 걸어왔다. 풀꾹 풀꾹 풀꾹새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세 번 울렸다. 뭔 소리요? 피서방이 놀란 듯 후딱 고개를 돌렸다. 잡자 펴서 한번 여봤소?
하대치가 씩 웃으며 담배를 물었다. 무슨 인쇄가 요리 가짜에서 온다냐 싶어 놀랬소? 영측없이 풀국새 소리요. 참말이제 별난제주 다 지녔어이. 돈 빼로도 안 되는 요런 것이 제주는 무신 제주요. 돈벌이야 발신바람으로 하고 너 못하는 그것이 얼마나 용원 제주요. 싸게 담배나 태우시오. 피서방이 고개를 되돌리고 막 담배를 입에 물대었다. 하동무 무사하셨구만이라 느닷없이 들린 목소리였다. 뭐시? 소리나는 쪽으로 황급히 고개를 돌리던 피서방은 말을 멈춘 상태의 모양 그대로 입을 반쯤 벌린 채 뻣뻣하게 굳어지고 있었다. 개 같은 자석, 나가 누군지 알겠어? 피서방을 뚫어지게 내려다보고 서 있는 것은 강동기였다. 싸게 뜨세, 강동무. 하대치가 피서방의 뒷덜미를 우악스럽게 잡아 끌며 일어섰다. 피서방은 마치 헛개비처럼 자기보다 키가 작은 하대치에게 끌려가고 있었다. 골짜기로 좀 더 들어간 바위 뒤에 염상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된 게 왔구만이라. 요 놈이 그 놈이구만요. 수고했소. 그 놈을 무릎 꿇려 앉히시오. 고개 들어. 너 우리가 누군지 알겠지? 바위에 걸터앉은 염상진이 찬바람 도는 엄한 얼굴로 피서방을 쏘아보며 물었다. 야, 저 사람 알아보겠나? 염상진이 강동기를 가리켰다. 야, 그때 그 왜 잡혀왔는지 알겠나? 뭐 모르겠는데요. 지금부터 묻는 말에 거짓말하지 말고 대답해라. 만약 거짓말을 하면 죽는다. 야, 그날 서운상의를 해치운 게 저 사람 혼자였나? 그렇지 않으면 셋이 함께였나? 저 사람 혼자였구만이라. 다른 두 사람은 뭘 했나? 저 사람을 말겠구만이라. 그런데 왜 경찰서에 가서는 세 사람이 합세를 했다고 거짓말을 했나? 피서방은 고개를 푹 떨어뜨렸다. 하대치는 바로 이 대목이라 생각했다. 고개 들어! 죽고 싶으면 거짓말해도 좋다. 아니구만요. 참말만 허겄어라. 금께 쥔 아짐씨하고 쥔 어른 동성하고 둘이서 쥔 어른 원수를 갚아야 쓴께 자꾸 그리 말하라고 여서. 피서방은 또 고개를 떨어뜨렸다. 대장님, 아까 저놈이 설핀 말하는 것이 한미천 챙기고 헌 짓이구만요. 하대치는 더는 참을 수가 없어 입을 열었다. 고개 들어. 뭘 받아 먹었는지 빨리 말해.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면 당장 죽어. 야, 처음에는 그럴 맴이 하나도 없었는디. 쌀가머니를 줄틴께 그리 허라는 말을 등꼽은께 지 맴이 요상하게 변했구만요. 그런 거짓말 혀주고 쌀가머니 받을 수 있다면야 나 폴 뽀라진 값도 쳐받아야 쓰겄다. 그거 둘을 합친 값을 톡톡하니 쳐받아 모심살이를 면하자. 그리 생각이 돌아간 게 지정신이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구만요. 살려주시시오. 못난 놈. 니놈이나 똑같은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지는 못할 망정. 니놈 혼자 잘 살겠다고 그 사람들을 해치다니. 너 같은 놈은 서운상이보다 더 나쁜 생매장감이다. 아이쿠메, 살려주시시오. 시키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다 얼띵께 살려만 주시시오. 그 말 참말이냐? 하모니라, 하모니라. 그래, 니놈이 살아날 길은 딱 한 가지가 있다. 앞으로 재판이 벌어지면 니놈이 또 증인으로 나가게 되니까 그때 네 입으로 니놈이 한 말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걸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것처럼 또박또박 말해야 한다. 할 수 있겠나? 하모니라. 또 거짓말을 하면 넌 우리 손에 죽는다. 약속해라. 야, 약속. 똑똑하게 끝까지 말해. 약속 허겄구만이라. 됐어. 또 하나. 오늘 일을 죽을 때까지 입 밖에 내지 않겠다는 걸 약속해라. 약속 허겄구만이라. 그 두 가지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넌 다시는 우리를 안 만나도 된다. 그러나 약속을 어기면 우리를 다시 만나야 하고 넌 죽는다. 우리는 네가 하는 짓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안다는 걸 명심해라. 알겠나? 야, 됐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가라. 어서 가. 고맙구만이라. 고맙구만이라.
피서방의 목소리는 그대로 감격적인 울음이었다. 가자, 출발이다. 피서방의 모습이 반쯤 가려졌을 때 염상진이 돌아섰다. 하대치와 강동계는 몸을 추슬렀다. 유럽까지의 산길은 꽤나 먼 거리였다. 심재모 사령관님 각하 전상서. 수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가 종당에는 작심을 허기로 허였습니다. 타향살이 허심으로 불편하지 않는 거의 없겠지만은 사소한 손수건 하나라도 제대로 장만이 되었는가 하는 걱정스러움이 마음에 자꾸 걸려서입니다. 여자가 먼첨 나대는 것이 숭제피는 일이라는 것을 다 암스로도 허는 일이니 숭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가 누군지 알라고도 마시고 보내는 손수건만 잘 써주시면 지 마음은 좋고고 좋겁니다. 사령관님을 멀리서 등대불로 삼고 있는 못난 여자가 심재모는 편지로 눈길을 보냈다가 손수건으로 눈길을 보냈다가 하고 있었다. 글씨는 그다지 잘 쓴 것이 아니었지만 한자 한자가 얼마나 신경을 쓴 것인지 첫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한창 유행하고 있는 가제 손수건에도 글씨에 못지않은 정성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편지와 손수건을 번갈아가며 보고 있는 심재모의 기분은 여러 가지로 묘했다. 그것이 여자로부터 생전 처음 받아보는 연애 편지고 사랑의 선물이라는 사실로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한 여자의 주목을 받아왔다는 점이 그랬고 자신이 어느 여자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그랬고 그런 사실들이 결코 기분 나쁘지 않음이 그랬고 결혼을 재촉하는 어머니의 편지를 받을 때는 무관심했던 마음이 난 모르는 여자의 편지를 받게 되자 자신이 결혼 정년기를 넘기고 있음을 실감하는 것이 그랬고 자신을 위해 색색의 수시를 써서 손수건을 만든 여자가 어떤 여자일까 하는 관심이 슬그머니 동하는 것이 그랬다. 심재모는 다시 편지로 눈길을 보냈다. 심재모 사령관님 각하 전상서. 각하라는 존칭이 웃음을 자아냈다. 사모하는 심재모 씨로 쓰고 싶은 마음을 참아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수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가 손수건을 만들면서 만들어 놓고도 보낼까 말까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여자의 심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한지에 함께 쌓인 편지와 손수건을 가져온 것은 사완아이였다. 누가 욕을 전해드리라고 하던디요? 그게 뭐지? 모르겠는디요? 누구였는데? 어떤 아이요? 심재모는 사완아이를 부를까 말까 망설였다. 사완아이를 불러 그 아이가 누군지 아느냐고 물어보고도 싶었고 사완아이가 모르기가 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였다. 결국 사완아이를 부르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 여자의 마음씀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은 예감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 몰라도 굳이 알아내려고 하기가 싫기도 해서였다. 김범우는 서울행 밤기차에 몸을 실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는 무심코 오늘이 3월 16일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옛 어른이 가르침에 공부는 빠르고 늦음이 없다고 했니라. 가서 공부에만 충실해라. 니는 이 집안의 장자 노릇을 해야 할 사람인께. 아버지의 말이었다. 아버지는 마침내 형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체념하고 있는 당신의 생각을 입 밖에 낸 것이다. 그 대목에서 말을 두 번이나 멈춘 것은 당신의 괴로운 심정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었다. 어머니는 놀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아버지를 타박하지는 않았다. 아내처럼 심하지만 않았을 뿐 어머니도 자신이 때늦은 공부를 하러 집을 떠난다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 같은 문제를 놓고 아버지나 어머니, 아내는 각기 그 생각하는 방향이 달랐다. 학병에 끌려가면서 중단된 공부를 다시 이으려고 하는 사이에는 흘러간 5년 세월이 들어앉아 있음을
김범우는 새삼스럽게 상기하고 있었다. 그 5년, 결코 허송했거나 뜻없이 보낸 세월이 아니라고 그는 생각했다. 김범우는 여기는 전주역이라는 안내를 듣고 강한 감회가 가슴을 흔든 것은 그 땅에 어떤 추억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순전히 박두병 때문이었다.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었고 그 생각을 떠밀며 그가 보고 싶은 충동이 이성적 그리움처럼 일어났다. 그를 찾아보고 하루쯤 묵어가는 게 어떨까? 김보문은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그때 그를 제지하듯 머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두 차례의 편지가 오가고 자신이 세 번째로 소식을 보냈을 때 그에게서는 답신이 오지 않았다. 배달 사고인가에서 네 번째의 편지를 보냈지만 역시 그쪽에서는 소식이 없었다. 박두병과는 그것으로 연락이 두절된 채 오늘에 이른 것이 아닌가. 그가 전주에 살고 있으면서 말 한마디 없이 소식을 끊었을 리가 없었다. 그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그 막연함이 그를 더 보고 싶게 했다. 서울행 출발! 기차가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범우는 같은 생각을 다시 하며 기차에 올랐다. 박두병은 법대를 다니다가 학병에 끌려 나온 처지였다. 그는 보통 키에 비해 체력이 강했고 평범한 얼굴에 코가 유난히 뭉툭하게 커서 그나마 개성을 유지하는 얼굴이었다. 약간 부족한 듯한 생김을 유감없이 보충하고 있는 것이 그의 목소리였다. 굵으면서도 맑은 울림을 가진 목소리에는 언제나 정감이 흐르고 있었고 그 목소리로 부르는 틀이 잡힌 판소리는 그의 품격을 다시 느끼게 했다. 박두병이 소리에 정신없이 반한 것은 하와이 포로 수용소의 도라지였다. 위법이 분명한데도 그녀는 두 사람을 지프차의 뒷자리에 태우고 해변으로 빠져나가고는 했다. 그럴 때면 그녀는 의뢰의 소리를 청했고 박두병은 수영을 즐기게 해준 것에 보답이라도 하듯 태평양의 동쪽 수평선을 바라보고 서서 소리를 뽑아댔다. 노래라고는 아리랑도 제대로 못 부르는 김범우 자신은 언제나 미안한 청중일 뿐이었다. 심재모가 여자를 유러로 들여보낸 것을 문제거리로 제일 먼저 포착한 것은 토벌대장 임만수였다. 심재모에게 줄곧 앙심을 품어오고 있던 그에게 그건 일대 사건으로 잡히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그렇게도 무참히 병신을 만들더니 내가 그것을 한시라도 잊은 줄 아느냐. 아, 이런 기막힌 기회가 오다니. 노미한 짓을 샅샅이 적어 상부에 보고했다. 한 곳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 보내야 한다. 그래야 문제가 커지고 묵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심재모 그놈이 풀려나면 또 보복을 하려 들겠지? 안 되지. 후안을 남겨서는 안 되지. 그때 마침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염상구였다. 그도 심재모에게 감정이 뒤틀릴 대로 뒤틀려 있었다. 지놈이 계엄 사령관이면 다요? 나가 한 분 종극이 시작하면 지놈 신세가 바가지 깨지듯이 헐 때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왔어. 지난번에 염상구는 이빨을 갈아붙였던 것이다. 대낮부터 이게 못하는 짓이오? 점잖찮게? 임만수는 그를 찾아다니느라고 개어오른 짜증을 그대로 토해냈다. 허 참, 장딱이 밤낮 게림수로 이럽디요? 모르면 말이나 마시오이. 아니 임대장, 어째 넘 청춘사업에 재뿌리고 그러요? 저것이 새로운 가시느라 입맛 따시고 있는 참인디. 청춘사업이고 입맛이고 사건이 생겼소. 사건? 염상구는 금방 반응을 나타냈다. 혹시 심재모가 어떤 여자를 유로로 들여보낸 사건을 알고 있어? 알제라? 그까진 거의 무신 사건이라고 그랬었소. 나는 나가 요리 태평치고 앉았는 새에 강동기라도 잡아뿐 줄 알았소. 염부장, 그것이
빨갱이와 내 동안 좌익분자의 소행이라고 생각지 않소? 그러면 그것을 어째야 쓰겄소? 염상군은 자리를 고쳐 앉으며 목소리를 한껏 낮추었다. 염부장이 말한 대로 이번 기회에 그놈 신세를 바가지 깨버리듯 하지 않겠소? 하모니라, 종그든 기회가 왔는디 나가 당원만치 짧고 맵게 복수를 해야지라. 근디 어째 임대장은 넘 일 말아듣기 허고 앉았소? 임만수는 그만 속이 뜨끔해졌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염부장을 찾아온 게 아니겠소? 그런데 말이오, 심가 그놈이 꼼짝을 못하게 치려면 이쪽 힘이 클수록 좋고 그놈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감쪽같이 해치워야 하는데 그게 문제란 말이오. 걱정도 팔자요? 그놈 헌짓거리에 죄목할라 그리 근사하고 멋들어진 마당에 그놈 손모가지에 쇠고랑 채우기는 목구녕에 냉긴 괴기요. 들어보시오. 염상군은 입을 야무지게 움치고 다시 자리를 고쳐 앉더니 심재모 그놈이 지 혼자 잘난 척함시로 껐덕길해봤자 폴세부터 지주들한테 미움을 살 대로 다 사고 있어. 임대장도 다 알디끼 지주들 편에 거머리 붙딛기 찰싹 붙어야지 신감 평코 지 명도 질 것인디 요것이 뭘 믿고 사사건건 지주들이 싫어하는 쪽으로만 일을 해왔다 이것이요? 염부장은 좌익 척결위원회를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런 심가가 모르게 감쪽같이 해치워야 할 판인데 많은 사람들이 연관되다 보면 이야기가 새나가 심가가 미리 알아버릴 염려가 있단 말이오. 구대기 무서워 장 못 담겄소? 사람이 많다고 해야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세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새살 묵은 악어들도 아니겠고 다 지그들 눈구녕에 베낀 가시 빼는 일인디 지그 발등 찍는 해로운 일을 어째 놀리겄소? 그럼 어쩌면 좋겠소? 어쩌긴 어째라? 고름이 살 안 되는 법인께 당장 유주상의를 찾아가야 하제라. 갑시다, 얼렁. 염상구가 의자를 거칠게 뒤로 밀며 일어섰다. 두 사람은 기세 좋게 금융조합을 향해 발을 맞추었다. 거만스러운 앉음새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유주상은 심각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이건 좌시할 수 없는 중대사요. 빨갱이를 소탕해서 멸공 통일을 일으켜야 할 중차대한 임무를 띈 자가 빨갱이를 소탕할 생각은 않고 빨갱이와 내통에 빨갱이의 새끼를 낳게 하다니 이건 엄연한 용공 이적 행위요. 당장 좌익 척결위원회 이름으로 그 자를 상부에 보고해서 처단해야 할 일이요. 오늘 저녁에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남원장에서 7시에 회의를 겸한 저녁을 먹을 테니 두 분도 참석해 주시오. 두 분께 당부할 말이 있어. 하모니라. 염상구가 머리를 조아렸고 그것에 대해선 우리 두 사람이 먼저 염려했던 문제입니다.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비밀 유지가 어려워지는 법이니까요. 임만수는 유주상이 지시하는 것 같은 꼴이 아니고와 말을 되받아 넘겼다. 아, 우리 쪽도 추호도 염려하실 게 없습니다. 두 사람은 조합장실을 나왔다. 염부장, 나 염부장 다시 봐야겠소? 임만수가 경멸적인 투로 말했다. 뭔 소리다요? 뭔 소리긴, 언제부터 유주상이한테 그렇게 꼼짝을 못하게 됐소? 염부장, 배짱도 있고 오기도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영 뼈도 없고 배알도 없는 사람이구만. 자기 자리 뺏어 앉은 사람 앞에서 굽신거리기나 하고. 임만수의 말은 신랄했다. 염상군은 속으로 감추고 있는 사정이 있기는 했지만 임만수에게 노골적인 무시를 당하게 되자 그만 성질이 치솟았다. 임대장님, 사람 들은 입장 모르고 말 막 해대지 마시오. 나가 그러고 잡아 그러는지 할 수 없은께 그러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고 하는 소리요. 시방 청년당도 조직인께 분명히 질서가 있어야 한다고 심가고 서장이고 육아한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왈김스로 안 그러면 감찰 부장까지 띠뿐다고 하는디 나가 어째야 쓰겄소? 아니 임대장이 나 입장이라면 어쩌겄소? 배짱으로 하고 주먹으로 한다면야 나 이 시상에 무서운 놈 하나도 없소. 나가 임대장 보고 어째 임대장은 심재모한테 꼼짝을 못하냐고 하면 임대장 속은 좋겄소? 아냐 내가 그냥 한 소리요.
미안하게 됐소. 그만둡시다. 염상구는 말은 그렇게 얼렁뚱땅 해치웠지만 속이 캥기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이미 유수상이한테 뒷다리가 잡혀 있었다. 염상구를 마음대로 다스리지는 못해도 최소한 자기 편은 만들어야 했던 유주상은 그를 불러 돈다발을 내밀며 회유했고 어차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내놓은 것인데 의외의 돈이 생기자 염상구는 덥석 받아 챙기고 말았던 것이다. 최익달과 윤삼걸이 추가된 그들 다섯은 남원장 별실에 모여 앉았다. 좌익, 척결위원회 이름으로 심을 고발 조처하자는 건은 있는데 두 분,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의 고견으로 결정을 내려야만 될 것 같습니다. 유주상은 윤기 도는 눈망울을 굴리며 달변을 끝냈다. 곧 싸가지 없는 자석에 인자 그물에 걸렸구만. 최익달은 이렇게 불쑥 내뱉으며 책상 다리를 고치더니 그놈은 용공 이적 행위를 헌 것이 아니라 바로 빨갱이질을 헌 것이고 빨갱이하고 내통한 좌익 분자가 아니라 바로 시뻘건 빨갱이요. 두 분의 결정이 내렸으니 좌익 척결위원회 이름으로 곧 일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조상이 결론짓듯 말했다. 가만 있어보시오. 아까 말하기를 심이 클수록 좋다고 했는디 저 도벌대 이름도 한꺼에 넣고 유조합장 이름으로 청년단도 넣고 해서 도장 쾅쾅 눌러야 더 심이 시질 것 아니겠소? 윤삼걸의 지적이었다. 그거 부위원장 말씀이 맞소. 이름이야 많이 붙을수록 심지고 좋은 께로. 최익달의 맞장구였다. 자, 큰일을 결정했으니 인자 술 한 잔 썩 돌립시다. 다시 당부합니다만 일이 성사될 때까지 절대 비밀이 지켜져야 합니다. 하몬 대사에는 한봉이 지린 께로. 남원장 별실에는 기생집에 어울리지 않는 애송이 손님 다섯이 모여 앉아 있었다. 다섯 중에 넷은 밤송이 머리라서 아무리 사복을 입었다고는 하지만 그 앳된 얼굴 돌물과 함께 학생이라는 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야, 이런 촌놈들아! 언제까지 그 모양들로 얼어붙어 앉았을래? 너그 시방 벌스냐 도당냐? 여거는 학교 훈육실도 아니고 절간도 아니요.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재미지게 노는 술집이요. 술집. 아무리 떠들고 멋대로 해도 간섭할 사람 하나도 없은께. 기분 내. 기분. 몸을 일으킨 윤태주는 담뱃불을 끄며 방 안의 기분을 돋울 양으로 목청을 높였다. 치. 성림이사 태평무사 암시랑 안 컸지만 우리 같은 빡빡 대가리가 요런 유상실은 뒤 들랑이다가 재피는 날에는 어찌 되는지 몰라서 하는 소리다요. 현우봉은 큰 몸집에 어울리지 않게 눈을 흘기며 양쪽 볼에 불만을 물었다. 요런 빙신아, 니하고 성일이를 퇴학당하게 하려고 태주 성님이 역부로 일로 끌어들인 건 니 몰라서 하는 소리냐? 살갗 속에서부터 돋아오르는 것 같은 진한 불량기가 얼굴에 맥질된 양효석이 전혀 농담이 아닌 것처럼 말했고 최서학은 빙긋이 웃고만 있었다. 옳냐, 효석이 말이 맞다. 니놈이고 성일이고 이 집구석에서 술 한 잔씩 뿔고 팍 퇴학이나 당아 풀어라. 윤태주는 옹이 박힌 말 뒤에 흐흐거리는 웃음을 매달았다. 왔다며, 놈 요리 옹색시럽게 만들어놓고 애지간히 재미지겄소? 지길? 중급지서 무의장께로 자꾸 일로 와갖고는 부자연스러움을 못 견디겠다는 듯 현호봉은 상체를 비비틀며 투덜거렸다. 그 옆에서 송성일은 무표정하게 앉아있었다. 아니 그러면 너그 학교 교칙에는 중급지서 술 마시는 건 괜찮다고 돼있냐? 윤태지가 딴전을 부리고 있었다. 왔다, 성님은 어째 등짝 긁으란께 장단지 긁고 그러요? 우리가 시방 기분이 물독자는 것이 그까진 것 퇴학당하고 안당하고 땀세요. 어디? 생전 처음으로 기생집 문턱 넘어 쓰고 본께 껄쩍지근해 이 지랄이제라. 다 성님이 저질른 죄요. 옳냐 옳냐. 다 처음에는 그리 물독지 않고 껄쩍지근하고 그러는 법이니라. 네가 시방 날 원망하는 쫀디
어디 오늘 한 번만 맛봐봐라. 그 원망이 통사정으로 휘까닥 바뀔 거니까. 아이고, 또 기생집 델다도라구라? 하문 성님, 성님, 나 기생집서 술 한 번 더 먹여주시오. 험수로 통사정하고 매달리게 되지. 지길, 통사정할 것이 잔생에도 없든 같다. 언냐, 코웃음을 치든 콧방귀를 끼든 다 네 맘대로니까. 머리 긴 체면에 더 말 않겠다만 일단 오늘 한번 겪어봐라. 나이살 먹은 것들이 왜 기생집 번질나게 드나들고 기생집이 장터거리 술집이나 중국집하고 어찌 다른지도 알게 될 거니까. 윤태주는 어른이 다 된 척 몇 살 더 먹은 나이를 한껏 과시했다. 오늘의 주빈은 최서학과 양효석이고 주연을 베푸는 것은 윤태주였다. 두 사람이 서울로 떠나기 전에 송별회를 열자고 의견이 모아지자 윤태주는 대뜸 그 장소를 남원장으로 정하고 나섰다. 술값 전부를 자기가 맡을 테니 송별회를 못 떨어지게 한 판 벌이자는 것이다. 윤태주는 멸공단 단장답게 송별회를 떡벌어지게 차려 체면을 세우고자 했다. 사람을 하나 죽이는 바람에 활동을 중단당하고 말았지만 그는 아직도 스스로를 멸공단 단장으로 자처하고 있었다. 그는 활동을 중단당한 것을 못내 아쉬워하고 있었고 언젠가 기회가 오면 다시 활동을 시작할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공부에는 전혀 뜻이 없는 그가 굳이 멸공단에 애착을 갖는 것은 공산당에게 아버지나 작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그는 읍장은 한심스럽고 군수는 시장스럽고 도지사는 우습고 국회의원이라면 한자리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남모르게 품고 있었다. 그 먼 꿈을 위해 그는 멸공단 같은 어떤 조직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왔다. 이제 무엇이 못다냐. 어쨌다냐. 배꼽이 등가죽에 들러붙을 참인디 어째 깜깜무소식이여 이거. 현호봉이가 헛입맛을 다시며 장지문을 꼬나보았다. 요런 촌놈아 진득거니 기다려라. 기생집 출입 아무나 하는 줄 아냐? 상이 나올 때까지 점잖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양반이다. 이것도 다 공부니까 잘 배워둬라. 윤태주가 그야말로 점잖게 말했다. 아이고 성님, 그라고 본게 성님 혼자 참말로 양반 같으요. 네 길을 중국집 같았음사 열 번도 더 나왔겄다. 야야, 음식 같지도 않은 중국집 타령 그만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진수성찬 재래갖고 꽃같은 가시네들이 상을 받쳐들고 곧 들어올 것이다. 성님은 학교 그만두셨소? 최서학이 불쑥 물었다. 학교? 그 뭐 배울 것이 있어야지. 결치는 선생이 션찮다고 공부를 안 할 수가 있겄냐? 신학기가 되면 또 시작해야지. 자, 실상 모셔 올립니다. 소리를 하듯 길게 뽑아대는 여자의 신바람 실린 목소리와 함께 방문이 양쪽으로 열리고 허리를 굽힌 두 남자가 길고 큰 상을 받쳐들고 들어왔다. 그리고 그 뒤를 부기며 잠그며 가야금을 제각기 든 여자들이 줄을 이었다. 그릇들이 겹칠 정도로 술안주가 빽빽하게 들어찬 상이 놓이고 서로 다른 한복을 차려입은 여자들은 윗목에 악기들을 놓고 그 앞에서 한 발짝씩 나서 줄지어섰다. 자, 오늘의 주빈이 이 상자로 오시고 성일이하고 오봉이는 그쪽으로 앉고. 그렇지. 윤태주는 부산스럽게 자리 배정을 했다. 자리들 잡으셨으면 우리 아들 절 받으시시오. 40줄의 주인 여자가 간드러지는 눈웃음으로 좌중을 흘트며 말했다. 그래, 절 받아야지. 어디, 어떤 년이 진로 절을 잘하는가 보자. 윤태주는 호기를 부리고 나서 야야, 돌아앉아 절 받을 준비를 해야지 절을 할 것 아니냐. 그는 송성일과 현호봉에게 돌아앉으라고 빠른 손짓을 했다. 현호봉은 마땅찮은 얼굴로, 송성일은 시무룩한 얼굴로 느리게 몸을 돌렸다. 그냥 절만 받는 게 아니라 이건 선을 보는 순서요. 마음에 드는 여자가 누군지 속으로 정하는겨. 윤태주의 말이었고. 정하면 못요?
보나마나 위에서부터 골라잡음서 내려올 것인디. 나나 성일이야 호빵치기제. 현호봉이 어눌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고 눈을 내리깐 채 줄지어 서 있던 여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킥 웃음을 터쳤다. 못 써. 주인 여자의 낯구도 엄한 목소리가 윗목으로 날아갔다. 짜서 걱정도 팔자시. 그것이 걱정스러우면 애초에 아무도 안골로를 진로 안 이쁜 것을 네 것으로 정하면 될 일 아니냐? 양유석의 말이었고. 그래, 네 말이 명언이다. 역시 육군 장교답게 시약시 골로는 작전 지시도 아주 근사하다. 윤태주가 맞장구를 쳤다. 왔다. 하도 작전 지시가 근사여서 그런가 방구가 다 나오려고 똥구녕이 간질간질하시. 방구야 자연 지출물이니 나올라 하면 끼워야 술리제. 참말이오? 현호봉은 말을 하는가 싶더니 엉덩이를 들썩하며 방귀를 끼워댔다. 부항도 아니고 빵도 아닌 요란한 방귀 소리는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소리가 약해지며 세 번이나 울렸다. 저 자석 저거 참말로 방귀를 끼쁘네. 양효석의 어이없어 하는 말이었고. 야야 이 음식 먹기는 다 글렀다. 죄송하게 얼굴을 찌푸렸고. 아이고 방구 나올 준비가 그리 딱 된 줄 알았음사. 내가 꾸라고 했을 리가 없지. 저 죽일 놈. 윤태주가 쩝쩝 입맛을 다셨고 현호봉이 옆에 앉은 송성일은 고개를 돌려 코를 막고는 비로소 속 풀리는 웃음을 짓고 있었다. 그 사이에 주인 여자고 윗목에 나란히 선 다섯 여자들이고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고 애쓰고 있었다. 어쨌거나 이 좋은 날 웃을 일 맹그렀은 게 좋다. 자 싸게싸게 절해라. 여그 귀신 분네들은 읍내서 질가는 양반댁 대련님들이시다. 얌전하고 곱게 절 올리거라. 주인 여자가 엄한 소리로 일렀다. 자 인자 주빈부터 골라 잡으시지. 윤태주의 말과 동시에 한 여자가 빠른 못놀림으로 쭈르륵 와서 윤태주 옆에 앉았다. 왔다. 멧돼지 잡을 만치 날쌔기도 날쌔시. 저 씨앗이 속으로 찍은 것이 누군지는 몰라도 속이 시리시리 더겄다. 여자고를 생각은 하지 않고 술상 쪽으로 돌아앉아버린 현호봉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모를 말을 능청스럽게 하고 있었다. 넌 왜 벌써 돌아앉았어? 윤태주가 얼굴을 찡그렸다. 아, 다 골라잡은 남치기 둘이 성일이하고 낯거신께 마음 편안하니 기다려야 제라. 윤태주는 더 탓하지 않았고 고개를 빠뜨리고 앉았던 송성일도 그때서야 슬그머니 상으로 돌아앉았다. 그 사이에 양효석과 최서학은 다투듯 여자 하나씩을 골라잡았다. 야, 인자 니들 둘 차례다. 나 눈에는 싹 다 각시 삼고씩 잡고 이쁘고 이쁜께 아무나 안 접불어. 말을 내지르듯 하면서도 현호봉은 윤태주를 향해 힘을 권하게 웃어 보이고 있었다. 짝을 다 마치셨은께 지는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깨 쏟아지게 재미있게 노시고 야들아 대련님들 지성으로 매셔야 쓴다. 어이 어이 월매는 인자 나가보소. 속도 출출하고 싸게 싸게 술 따러. 두 아가씨가 불이 났게 술 조전자를 집어들었다. 종종의 차례로 잔을 채워나갔다. 자 서울로 공부를 떠나는 우리 멸공단의 두 동지 최서학과 양효석의 양양한 앞길을 축하하는 뜻으로 다같이 쭉 한 잔. 고맙습니다 성님. 최소학과 양효석은 합창하듯 하며 윤태주에게 고개를 굽벅하고는 술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오늘 밤에는 내가 다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코가 삐뚤어지든 눈알이 돌아가든 마음 놓고 마셔. 통금은 뭐 쪽으로? 길바닥에 안 나서고 집안에 들어앉아 술 마시는데 통금이 그것까지 간섭하냐? 윤태주의 말에 송성일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음을 느꼈다. 밤을 새워 술을 마실 작정인 모양이구나. 그렇게 술을 마실 자신이 없을 뿐더러 아버지가 안 계시는 집을 술 마시는 일로 비운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다. 현호봉이 반대를 해주기를 바랐지만 더는 말이 없었다. 그렇다고 자신이 말을 꺼내지도 못한 채
송정일은 가슴에 차오는 무거운 어둠에 눌리고 있었다. 아, 술잔 쫙쫙 비우고 두 선배한테 싸게 권해? 윤태주가 현호봉과 송성일에게 눈길을 박으며 손짓했다. 그는 어느새 왼팔로 여자를 끌어안고 있었다. 그럽시다. 기왕 티운 물고 시원하게 덮읍시다. 현호봉은 술상머리로 몸을 밀어붙였다. 송성일은 그만 암담한 심정이 되고 말았다. 현호봉이 술을 마시기로 작정해버리면 통금 전에 집에 들어가기는 틀린 일이었다. 우리 효석이야 장교님이 되실 것이고 자넨 법대를 가면 법관 나으리가 되시는 건가? 최서학에게 술잔을 건네는 윤태주의 목소리에는 술기운이 묻어나고 있었다. 마음이야 그렇지만 두고 봐야겠지요. 말은 겸손한 듯 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자만이 차 있었다. 좋네 좋아. 효석이가 장교로 앞에 나서서 빨갱이들을 소탕하고 자네가 법관으로 뒤에 앉아서 용궁 분자들을 재판하고 그거 얼마나 보기 좋고 잘 어울리는 일인가? 그리 되면 억울하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들 원수를 제대로 갚는 일이고 공산당 씨를 말릴 날이 훤히 내다 보이네. 공산분자들을 깨끗하게 청소하자면 군인이나 경찰이 총을 쏴대는 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것보다 먼저 법을 강력하게 시행하면서 빨간물이 든 민간인들을 하나도 빼지 말고 잡아내서 쳐다내야 합니다. 윤태주가 한 말에 순서를 뒤집고 있는 최서학의 말은 싸늘했다. 양반이면서 지주고 권력을 가진 집안이라는 가문의식이 남달리 강한 그로서는 자기와 양효석을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일 판인데 더군다나 양효석을 앞이라고 하고 자신을 뒤라고 하는 말은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의 의식 속에 판박혀 있는 양효석은 지질하게 돈뿐이나 모은 부부상 출신의 쌍놈 집구석 자식일 뿐이었다. 거기다가 돌대가리에 주먹이나 휘두를 줄 아는 경멸할 만한 존재였다. 맞아, 네 말이 맞아. 높기로 지자면 판검사님하고 육군 소위하고 어쩌크름 비하겄냐? 판검사가 얼마나 높으면 나이를 고아가네 영감님이라고 존대를 붙이겄냐? 근데 육군 소위야 그냥 소위제 무신 존대가 따로 있더라고? 양효석은 눈치 빠르게 대꾸하며 최서학에게 잔을 권했다. 최서학의 시험지를 보고 베낀 국민학교 시절부터 싹트기 시작한 양효석의 열등감은 나이가 들면서 지워진 것이 아니라 나이만큼 커져갔던 것이다. 돈으로나 뼈대로나 권력으로나 최서학내를 이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주먹 하나가 있을 뿐이었는데 최서아에게 주먹맛을 보였다가는 그 주먹만 박살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박살난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었다. 내 말을 오해 말어. 높고 낮고를 따져 앞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빨갱이들하고 싸우는 싸움에서 전방이고 후방이란 뜻인께로. 자네 알아무거? 압니다. 다 알만한 성님이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지요. 맞다. 술 먹음시로 재미없는 이야기들만 골라서 허네. 맞아라. 술 만나게 재미진 이야기 좀 허시시오. 어허, 말에 고물 묻을랑가 싶어 그리 얼렁채 바치고 그요. 너희들 어떠냐? 총각들하고 이리 술상 벗고 앉아는 기분이? 윤태주는 아가씨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가심이 찌릿찌릿하구만이라. 양효석의 옆에 앉은 아가씨가 눈웃음을 치며 말했다. 그 옆에 니넌 오늘 밤에 그냥 애 배불고 자부요. 최서학의 옆에 앉은 아가씨가 불쑥 말하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웃음이 터지고 최서학은 여자가 예뻐 죽겠다는 듯 덥석 끌어안았다. 니 니넌 우리 서방님이 원체로 점잖으셔놓게 지야 그냥 잔뜩 10만 드는구만이라. 송성일 옆에 앉은 아가씨가 과장되게 울상을 지어 보이며 대답했다. 술집에서 남자가 점잔 빼는 건 다 여자 책임이 아니냐? 술을 더 미기든지 네가 딴 기술을 부리든지 네 알아서 해라. 윤태주가 술자리 묘리를 통달한 것처럼 말했다.
제일 잘난 인물과 보니라고 그런가 삼대맹키로 영 뻗신디 어설피 기술 부릴라다가 퉁이나 맞지 말고 나 그냥 독수 공방하는 거에 낚었구만이라. 여자의 말에 또 웃음이 일어났다. 우리 숙향이는 어떠냐? 윤태주는 제짝을 끌어안으며 물었다. 오메 서방님, 양심잠 소금물에 헹궈내고 말씀하시시오. 남돌이 총각이란께 서방님도 도매금으로 총각행세하고 잡은가 본디? 지하 서방님 뜻밭으로 을매든지 그런치 걸 수 있는 일이지만 서방님 총각 아닌 것이야 저 사람들도 훤히 아는 일일 것인디 지가 속힐라고 였다가는 가부시기로 웃음거리 된다니께요. 숙향이는 애교스럽게 눈을 흘기며 면박했고 에라 이 의리 없는 연아 팔을 치켜든 윤태주는 때리는 신용 끝에 여자를 얼싸 안았고 술기운으로 웃어대는 소리가 술상에 빼곡하게 들어찬 그릇들에 담기다 못해 넘쳐나고 있었다. 기분이 알달큰하게 좋은데 어디 돌아가면서 노래나 한 가락씩 뽑아라. 윤태주는 이제 혀가 말려드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소리로 할게라? 아니 아니 그 먼지 탱탱 낀 구식 말고 신식 노래로 불러 신식. 죄송하게 손을 내저었다. 술에 푹 담가진 듯 풀려버린 눈에 그의 여도 꼬부라지고 있었다. 험은 뭘로 부를게라? 귀국선? 좋아. 울고 넘는 박달재도 부르고 말야. 경어리는 노래를 시작했다. 윤태주나 최서학은 말할 것도 없고 언제부터인가 양효석도 여자를 마음 놓고 주물러대고 있었다. 송성일은 흔들리는 시야를 바로잡으려고 했으며 요런 더러운 놈들아. 니 놈들이 끌어안고 있는 여자가 바로 니 놈들 아버지가 끌어안았던 것들일 수도 있어. 이 미친놈들아. 욕을 해대고 있었다. 남인태는 순천행 열차에 몸을 싣고 있었다. 그가 다소무리를 해가면서 퇴원 날짜를 늦췄던 것은 퇴원을 하면서 바로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광양의 정남이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었고 준비한 돈은 이를 꾸미는 데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정도로 큰 액수였다. 인사관리과장은 그게 떡먹듣기 쉽들 않은 문제지요. 아시다시피 니나 나나 안전한 곳으로만 빠지려고 발사심인데 우리 전남 지역 전체를 놓고 볼 때 안전한 곳보다는 불안한 곳이 더 많은 실정 아닌가요? 과장은 액수를 더 올리기 위해 무슨 수를 쓰자고 하는 말이 아니었다. 형편이 옹색한 저도 잘 압니다. 허나 안전한 곳도 등급이 있을 건데 1등급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2등급이고 3등급이고 간에 광양 같지만 않음사 어디든 좋겠습니다. 목숨이 두려워진 바에 다시 광양 땅에 발을 딛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유념할 것이니 어디 기회를 봅시다. 만날 때마다 똑같은 과장의 말은 막연하고도 답답했다. 남인태에게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바로 그 과장이었다. 나이도 자기 또래밖에 안 되는 그 사람은 날카로운 눈매 하나를 빼버리면 살이 오른 허여멀쑥한 얼굴 그 어디에서도 경찰 냄새를 맡을 수가 없었다. 총을 잡을 필요 없는 편하고 안전하고 돈 잘 생기는 자리에서 펜때나 굴리고 있는 팔자 좋은 사람의 모습이었다. 빌어먹을. 난 언제나 저런 자리에 앉아보나. 과장을 만나고 돌아설 때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투덜거리고는 했다. 그 부러움은 그의 마음속에서 열등감으로 직결되었다. 저놈이야 핏줄 잘 타고난 제대로 배운 데다 배경주와 절이 됐겠지. 그의 열등감은 다시 체념으로 연결되었다. 네 번째 걸음에서도 결말을 보지 못한 그의 마음은 깔아질 대로 깔아져 있었다. 광양을 생각하면 당장 경찰복을 벗어던지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담배를 입꼬리에 문 채 변소로 향했다. 변소 문을 열자 구린내와 지린내가 뒤섞여 왈칵 끼쳐왔다. 빠가야로! 주춤하며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소리였다.
그는 스스로의 입놀림에 놀라 얼른 뒤를 돌아보았다.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오만상을 찌푸린 채 변소로 들어가며 일본 사람들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다. 지독한 냄새만큼 변소 안은 더럽고 지저분했다. 말라붙은 똥덩어리에 새똥이 엉겨붙고 변기 주변이나 바닥에는 오줌이 고여 있었고 똥 묻은 신문지 조각이나 담배꽁초 등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진저리 치며 물건을 걷어들인 남인태는 입꼬리에 물린 담배꽁초를 퇴에 내뱉고 변소를 나섰다. 객실로 들어서 내댓걸음을 옮기던 그는 숨을 들이키며 우뚝 멈춰섰다. 어떤 낌새를 알아챘는지 상대방이 이쪽으로 빠르게 고개를 돌렸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맞부딪혔다. 남인태는 그 자리를 지나쳐 허둥지둥 제자리로 돌아왔다. 가슴이 벌떡거리고 있었고 머리가 터질 것처럼 부풀어오르는 기분이었다. 그는 자신이 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우치고 있었다. 그놈은 하대치였다. 저놈을 어째야 하나. 저놈이 무슨 배짱으로 벌건대 낮에 버젓이 기차를 타고 다닌단 말인가. 어설프게 저놈을 잡으려다가 내가 오히려 당할지도 모른다. 이쪽에서 먼저 건드리지 않는 한 저놈들이 먼저 이쪽을 건드릴 리는 만무하다. 눈 딱 감고 못 본 척 해버리면 그만이다. 에라, 안전이 제일이다. 하대치도 눈길이 맞부딪히는 순간에 남인태를 알아보았다. 그 순간 하대치의 머리를 친 생각은 이제 죽었구나였다. 총부리를 들이댈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남인태는 쫓기듯 휘적거리며 지나치고 말았던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대치는 남인태가 부하들을 부르러 가는 줄 알았다. 그래서 그가 두 동료에게 뜨거운 핏덩이를 토해놓듯 한 한마디는 찔 준비였다. 여차하면 그대로 기차에서 뛰어내릴 작정이었다. 그런데 남인태 쪽에서는 아무런 기색이 없었다. 사람들 머리통 사이로 조심조심 살펴보니 남인태는 팔짱을 낀 채 눈을 감고 앉아있는 게 아닌가. 그때 비로소 하대치는 무릎을 쳤다. 사복인 그는 무기도 없고 일행도 없다는 직감이었다. 기차가 점거하면 금방 내리지 말고 출발하는 것 보고 내려. 하대치는 두 동료에게 일렀다. 기차가 점거하자마자 내렸다가는 남인태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를 일이었다. 뒤따라 나오며 빨갱이 잡으라고 소리라도 질러대면 그보다 더 위태로운 사정은 없을 터였다. 남인태가 눈을 감고 있다고 하나 눈을 감은 척하고 있을 뿐 이쪽의 움직임을 다 살피고 있다고 보아야 했다. 하대치는 광주의 병원에 맡겨졌던 4명의 부상자 중에 장기 치료를 받느라고 남아있던 마지막 중상자 한 사람을 데리고 내려가는 길이었다. 처음에 2명, 그 다음에 1명을 똑같은 방법으로 아무 일 없이 본대에까지 데려갔었는데 끝걸음인 세 번째에 탈이 생기고 말았다. 꼬랑댕이가 질먼 밟힌다등마 지미럴. 기차가 멈추었다. 단단하게 준비어. 여차하면 찔 것인께. 사람들이 오르고 내리는 분주함 속에서 남인태는 이쪽을 그냥 보고만 있을 뿐 어떤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기차가 덜컹거리며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준비! 가자! 기차가 가는 쪽으로 뛰내려! 그 경황 중에서도 하대치는 소리치고 있었다. 기차의 속력은 뛰어내리기에 아직 별 지장이 없을 정도였다. 왔다! 한바탕 똥줄 탔네. 근데 저 자석이 순사지를 그만둔 것이다냐 어쨌다냐? 하대치는 멀어져가는 기차를 바라보고 서서 고개를 갸웃갸웃하며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아참, 천만 다행이오. 그자가 경찰을 그만뒀을 리가 없소. 보고를 받은 염상진은 한마디로 고개를 저었고 염대장이 말이 옳다고 생각하며 하대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동무, 수고했소. 쉬도록 하시오. 오늘 작전이 있담소요? 있소. 허나 하동무는 임무를 끝냈으니 쉬도록 하시오. 그것이 무신 힘든 일이라고 쉬고 말고 여라. 지도 나갈라는 마요.
그냥 쉬라는 게 아니라 여길 지키라는 것이오. 야, 알겠구만이라. 여그는 철통같이 지킬 팀께 염려 마시시오. 염상진과 김보무가 언제라도 적대관계에 설 수 있음에 비하여 염상진과 하대치는 언제든지 서로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사이였다. 강동계는 작전에 끼웠는게라? 하대치는 염상진을 뒤따라가며 물었다. 훈련을 더 받아야 되지 않겠소? 그렇체라. 안직 삥아린디요. 험은 댕겨오시시오, 대장님. 최근 들어 염상진의 마음은 한층 무거워져 있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모두 최악의 기아상태라는 이재숙의 보고를 받도록 그 문제의 심각성은 구체적인 무게로 가슴을 누르기 시작했다. 다름 아닌 소작을 빼앗겨버린 동지들 가족의 생계 문제였다. 소작을 빼앗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 겪고 있는 최악의 기아상태는 소작인이면 누구나 수십 년에 걸쳐 겪어온 연례적 삶이었다. 춘궁의 사월 고비는 배고픔이 사람의 정신을 돌게 할 정도로 극악한 상태에 달하는 시기였고 굶어 죽는 노인네와 아이들이 속출하는 것도 이 즈음이었다. 그런데 동지의 가족들은 그 최악의 기아 상태를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 심각하게 맞게 되어 있었다. 그 문제의 해결은 유로를 언제까지 장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다. 유로를 오래도록 장악할 수 있다면 그 문제 해결은 간단했다. 지주에게 빼앗기지 않는 상태에서 유로의 농사로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했다. 집집마다 배급을 할 수도 있었고 그것이 장애를 받으면 일시에 유로로 이사를 시킬 수도 있었다. 그러나 유로를 언제까지 장악할 수 있느냐는 지극히 가변적이었다. 상대방과의 힘의 관계에 있어 언제든지 상황이 나아질 전망은 희박한데 반해 저쪽은 체계적인 무장화 작업을 꽤 나가고 있었다. 무엇보다 우울한 소식은 제주도 항쟁이 거의 막바지로 몰리고 있다는 점이었다. 오늘의 작전 지역은 보성이었다. 군수가 제 아버지의 칠순잔치를 흥청하게 벌인 뒤끝에 계엄군과 경찰을 모아 한턱을 낸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다. 기왕 차린 음식으로 잔치 설거지를 할 겸 생색을 내자는 것이 군수의 속셈 같았다. 아들이 군수질에 먹게 가르쳤으면 그 애비가 일정 치하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보나마나 뻔한 노릇인데 그렇게 오래 산 것이 또 무슨 대수라고 아들놈은 이 춘궁기에 잔치를 벌이고 흥청거리는 것인가. 오판돌에게 조선과 보성의 중간 길목에 매복하게 하고 염상진은 이해룡과 함께 보성으로 진입했다. 정보대로라면 경찰서엔 보초 정도밖에 없을 거요. 그러나 사전에 정확히 탐지한 다음 행동하시오. 무기 확보가 완료되는 즉시 퇴각하시오. 지금부턴 독립작전이오. 염상진은 이해룡에게 지시했다. 아무리 술에 취하고 있는 적이라고 하나 접전을 예상하면서 그 임무를 이해룡에게 맡길 수는 없었다. 군수의 집은 향교 옆이었고 정원수가 많은 널찍한 마당의 차일 밑에서는 낭자 누숭과 함께 술판이 한창이었다. 두 개를 잇댄 차일 안이 다 찰 정도로 사람이 많았고 여기저기에 총들이 기대어 있기도 하고 누워 있기도 했다. 상황으로 보아 기습적인 집중 공격의 효과가 클 것 같았다. 땅! 염상진이 방아쇠를 당기는 것을 신호로 차일을 향해 집중 사격이 가해졌다. 그림자들이 여기저기서 담을 타넘었다. 총소리와 비명이 뒤엉키고 엇갈리는 속에서 마당은 순식간에 수라장이 되었다. 얼마가 지나지 않아 비명소리는 사라져버리고 총소리만 울렸다. 사격 중지! 빨리 저 총들을 들어라. 출발이다. 심재모가 보성이 공격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자정 무렵이었다. 대장님, 보성이 공격당했습니다. 뭐라고? 이 바보 같은 자식아, 똑같은 말 두 번씩 할 거야? 전체 상황 보고를 하란 말이야? 전 그것밖에 모릅니다. 알았다, 먼저 가라. 이 새끼들이 도대체 지금이 어떤 상황이라고 술을 처마시고 자빠졌어?
하얗게 변한 얼굴의 부분 부분이 푸들거릴 만큼 감정이 격해진 심재모는 책상을 걷어차며 외쳤다. 사령관님, 엎질러진 물입니다. 심재모는 어금니를 맞물며 숨길을 다잡았다. 팔에 지그시 가해지는 권서장의 힘에서 심재모는 여러 가지 말을 듣고 있었다. 이제 흥분은 무용지물이었다. 잔치집이 초상집으로 변해버린 현장의 모습은 참혹하고도 비참했다. 시체는 보고받은 것보다 두 구가 더 많은 31구였다. 군인 14, 경찰 17의 사상자를 낸 것이다. 14이면 보성 병력 반을 잃은 것이었다. 접전도 아니고 술을 퍼마시다가 심재모는 다시 끓어오르는 분노와 안타까운 허망감으로 거적 쓴 시체를 바라보았다. 심재모가 보성에 머물러 있는 사이에 벌교는 염상진 부대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었다. 염상진 부대는 읍내 중심부를 향해 들물과 칠동 양쪽 방향에서 협공을 가해왔다. 상상할 수도 없었던 대낮의 기습인데다가 협공이었고 지휘관도 없는 공백 상태여서 읍내의 방어는 오래가지 못하고 밀리기 시작했다. 어쩔랍니까? 강상사가 숨을 헐떡거렸다. 여길 사수합시다. 권사장도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다. 미쳤습니까? 사수하게? 죽어서 지켜져야 사수지. 지금 형편으론 죽고도 뺏기게 생겼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요? 후퇴합니다. 후퇴? 심사령관도 없는데? 정신 차리시오. 현재의 지휘관은 서장님이요. 아니, 저기 코앞에 닥쳤는데 뭘 생각해요? 좋소. 난 내 부하들 데리고 후퇴하겠소. 강상사는 매정하게 돌아섰다. 권서장도 승산 없는 싸움을 할 생각은 없었다. 기다리시오. 다 같이 후퇴할 테니까. 적을 더 추격할 필요 없다. 이 상태에서 적을 경계하고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도록. 염상진은 어림잡은 적의 수와 맞먹게 병력을 배치하고는 나머지 병력을 뒤로 빼냈다. 그 병력을 둘로 나누어 한쪽은 심재모가 나타날 것에 대비해 역을 중심으로 배치시켰고 다른 한쪽은 소작권을 탈취한 지주들을 잡아오도록 풀었다. 벌교에 머무를 시간은 그다지 길지 못했다. 보성을 공격할 때 이미 염상진은 벌교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다. 심재모를 보성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은 보성 공격의 성공과 직결된 문제였다. 보성 공격이 예상보다 큰 성과를 거두게 되자 염상진은 벌교 공격 실시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강동식은 4명의 조원을 데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새 지주를 찾아내려고 횡계다리 옆 동네를 뒤지고 있었다. 첫 번째, 두 번째 집도 발칵 뒤집었지만 찾고 있는 주인들은 없었다. 아침 일찍 나갔다 하는가 하면 어디 갔는지를 모른다고 했다. 잡아가야 할 놈들을 잡아가지 못하는 초조감으로 강동식은 세 번째 집을 향해 발길을 서둘렀다. 예, 말이요? 외서댁 박한 양반이 맞제라? 그런디 누구요? 나 외서댁 동문디. 아까 지나갈 적에 설피 본 게 그런 것 같아서 기둘리고 있었소? 어찌 외서댁 소식은 다 알고나 있으시오? 어째? 무슨 일 있소? 강동식의 얼굴이 긴장되며 의욕의 빛이 드러났다. 엄마, 얼굴 본 게 아무것도 모르는갑네. 걔가 염상군놈 애배 갖고 저수지에 빠졌다가 되살아난 거 모르요? 뭐? 뭣이요? 말을 더듬는 강동식의 부릅뜬 눈에 불이 켜졌다. 아이고, 시상천지에 공산당 허는 것도 좋지만 공산당 허다가 마누라에 망쳐 불고 그 공산당 어디다 써먹을라요? 뭐 어찌 된 일인지 세세하게 말해보시오. 세세하게 말하고 말 것도 없소. 아까 말한 것이 다요. 죽으려고 저수지에 빠진 것 보면 둘이 서로 좋아 배가 맞은 거에 아닌 것이야 틀림없고 되살아 나갔고 친정에 쪼깐 있다가 장흥으로 갔다요. 장흥? 이모집이 있다면서요. 강동식은 언제 떠났느냐고 묻지 않았다.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물을 기운이 없었던 것이다. 아내가 테러를 당했을 것 같은 염려 때문에 명령을 어기고 집을 찾아갔다가 안창민 동무가 총상을 입은 의외의 사건을 일으키게 된 다음부터
아내 생각에는 일체 문을 닫았었다. 조직의 규율도 규율이었고 스스로가 생각해도 마누라에 연연하는 것이 선에답지 못한 짓이라 여겼던 때문이다. 조성이 병력까지 모아 심재모가 역에 내려선 것은 그들이 떠나고 한 시간쯤 지난 뒤였다. 사망 셋에 부상이 여섯입니다. 심재모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하루 동안에 당한 일이 꼭 꿈속에서의 일만 같았다. 대장님, 조성 병력은 어떻게 할까요? 강상사가 다가서며 물었다. 빨리 돌려보내시오. 그때 목을 느려뺀 염상구가 가느다란 눈을 깜빡거리며 어슬렁어슬렁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제야 권 서장은 그의 모습을 그동안에 볼 수 없었음을 상기했다. 그리고 그를 외면해버렸다. 김복동의 홀아버지 김노인이 눈을 감았다. 60을 채우지 못한 59의 나이였다. 김노인의 초상은 초라하고 쓸쓸하게 그지없었다. 봄 초상치고도 유별나게 냉기만 돌고 적막했다. 아들 김복동이라도 있었으면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그가 갇힌 신세인이 초상이 그리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 집안 형편으로는 김노인이 죽은 것보다 김복동이가 갇혀있는 것이 더 큰 문제였고 김복동이가 갇히지 않았더라면 김노인도 저승길을 그렇게 재촉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했다. 마삼수의 아내 목골댁과 강동기의 아내 남양댁은 초상이 났다는 말을 전해 듣자마자 장흥댁 내려와서 물리를 차고 나섰다. 이웃 간의 정리로도 의당 그리할 일이었는데다가 그녀들 사이에는 같은 근심을 품고 있는 끈이 이어져 있었다. 마음 같아서는 돈으로든 곡식으로든 조의를 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녀들은 빈손으로 초장집 사립을 옆걸음으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물리를 더 지성스럽게 말끔하게 해내려고 모두들 몸을 사리지 않았다. 그녀들은 이렇듯 서로 마음 쓰면서도 어느 결인지 자신들의 신세 한탄에 입을 맞추고 있고는 했다. 참말로 이적지 암소식도 없으면 어찌된 일일까이? 지닌돈 한 푼 없이 그니께 나가 죽고 잡은 맨뿐이란 말씨 어디를 어쩌 그럼 쏘대고 댕기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요 답답한 가심이 제가 다 되어버렸네. 남양댁은 진하고 긴 한숨을 물었다. 굶주림으로 살이라고는 없이 깡말라버린 그녀의 얼굴은 검게 타들고 있었다. 예쁘다는 말을 듣게 했던 제대로 생긴 이목구비도 그런 얼굴의 바탕에 파묻혀 전혀 드러나 보이지를 않았다. 자네만 뭐지 모르겠는가? 내 속 짚어 놈 속이라고? 나가 요리 각다 부는 뒤 자네 속이야 더 말할 것 없제? 그려도 맘 약하게 먹지 말더라고. 우리 당원은 남정네들한테 비어져만 우리야 용궁에 앉았는 심이고 새끼들 땀새라도 맘 도우커니 묵어야지 어쩌겠는가? 목골댁의 말은 꼭 남양댁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다. 그녀들은 이제 나이 24의 동갑내기였다. 그러나 그녀들의 얼굴에는 나이 24인 여자가 지녀야 하는 젊은 생기도 탄력도 없었다. 면회는 아직도 못 갔지? 남양댁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물었다. 다른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였다. 이 돈도 없는 데다가 또 여그 장흥댁이 시아버님한테 매여 있니라고. 재판 뒷수발이야 못 튀어도 면회나 자주자주 댕기소. 갇힌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고 직걱정되고 그러겠는가? 매미야 하루에 10푼도 가고 잡지만 거그가 읍내도 아니고 순천인디 돈이 얼마나 깨지겄는가? 돈이 먼첨인가? 사람이 먼첨이제. 나야 냄편이 갇혀있기만 험사 걸어서라도 면회 댕기겄네. 소식 모르고 요리 깎아 번이 앉았은께 냄편이 하늘이란 말 인자 알겄고 이리 마음이 시리고 아픈디 어디서 멀어는지. 남양댁의 목이 잠겨들었다. 그려 남정네 하나가 지집 목심이요. 매상이면 소도 잡아먹는 판인디 냄편 구하는 일에 빚돈 무서워하겄는가?
어허, 어째 뜬금없이 이 영감이 저승행차시오? 아들 어찌 되는지도 안 보고 말이시? 상가집을 찾는 예절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커다란 목소리가 아무 거침이 없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아니, 어떤 넉나간 자석이요? 남양댁의 얼굴이 싹 변하여 문 쪽으로 돌아섰고 목골댁도 행주를 든 채 그 뒤를 따랐다. 그런데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던 남양댁이 주춤하며 문딩이 했고 뒤따라 목을 내밀던 목골댁이 화답이라도 하듯이 오사라네 하고 중얼거렸다. 그녀들의 눈에 띈 것은 마름 허출세였다. 이 두 냉내가 애쓰는구마. 하면 그래야지. 모다 한배탄 몸들인께로. 합죽한 얼굴의 허출세는 눈에 얄궂은 웃음을 피워내며 그녀들에게 아는 체했다. 저 문딩이 웃는 거 참말로 징상시러봐 못 보겄네. 남양댁이 어깨를 떨었다. 그 염생의 웃음이야 벼로 난 것 아니더라고. 지금 마늘에 속불 질리느라고. 목골댁은 예사롭게 대꾸했다. 허출세가 여자들만 보면 그 묘하게 피워내는 눈웃음은 여자들 사이에 소문이 나 있었다. 벼로 난 것이야 허나마나 헌소리고 나 말은 오늘 웃는 거에 더 징어고 징어다 그런 말이시. 자네는 안 그리 생각인가? 금매 자네 말 듣고 본께 그런 상 싶으네. 저놈이 필경 남정네들 없은께 염생이 웃음 더 진하게 웃는 것이시. 문딩이 잡것 폐교시 맹키로. 남양댁이 혀를 찼다. 저것이 참말로 배교시는 배교시여. 우리는 소작은 소작대로 뛰고 욕고랄라 됐는데도 저놈은 세진 따라가면서 그대로 마름자리 물고 늘어져 있는 것 보면. 저놈이야 살얼음판도 안 빠지고 건넬로 많이든가. 금매 그러고 보면 우리 남정네들이 어디가 모자란 것 아니까. 그럴 난지도 모르제. 안직 젊은께. 남양댁이 한숨을 내쉬며 몸무겁게 일어났다. 아, 세상 이치라는 것이 해가 뜨면 달이 지고 달이 뜨면 해가 넘어가댔기 다 순서가 있고 상하가 있는 법이다 이것이요. 영전의 건성으로 절을 해치운 허출세는 한 장수 노인을 상대로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다. 한 노인은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다. 한 노인은 초상이 나자마자 김복동이가 없는 영전을 지키고 있었다. 사랑방에서 얽은 끈끈한 정이 시키는 일이었다. 미천이 없어 아직 장가도 못 가고 있는 지삼봉이가 주인에게 사정을 해 세경쌀 한 마를 미리 받아 선뜻 내놓은 것도 그 정이 시킨 일이었다. 지삼봉의 그 마음씀이 너무 고맙고 눈물겨워 네가 사람이다. 한 노인은 목이 메었던 것이다. 나 말이 어쩌요? 사람이 말하였으면 쓰다달다 무심 표식이 있어야제라. 허철세가 한 노인을 짓떠보았다. 좋은 생각 같으요. 금매요, 속으로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디라. 한 노인의 무관심에 기분이 상한 허출세는 그렇게 오금을 지르고 나서 휙 돌아앉아 두 다리를 토방으로 내렸다. 나가 물려도 되게 잘못 물린 상 싶은디? 어째 재판은 어찌게 돼갈 눈칩디요? 허출세는 고약스러운 얼굴을 해가지고 토방에 서 있는 장흥댁에게 물었다. 안직 면회를 못 갔구먼이라. 어째라? 허출세는 몸을 일으키며 버럭 소리 질렀다. 부엌에서는 남양댁과 목골댁이 몸을 움츠러뜨리고 있었다. 싸게 면회인지 쥐콧구멍인지 댕게 와서 재판이 어떤 걸로 돼갈란지 나한테 알리시오. 허출세는 이렇게 내질러보는 손바닥을 탁탁 털며 토방을 내려섰다. 그는 사립으로 걸어가면서 부엌 쪽을 엽눈질하고 있었다. 호로 자석 같으니라고. 한 노인은 여기까지 말하고 입을 꾹 다물었다. 상갓집에 빈손으로 오다니 하는 말을 삼키고 있었다. 정작 자신도 빈손이었던 것이다. 그는 그것이 그렇게 면목스럽고 죄스러울 수가 없었다. 그러나 마음이 죄가 아니라 가난이 죄라서 어찌하는 도리가 없었다. 상제도 없고 특별한 조객도 없고 구색 맞출 것도 없는 장례라서 격식에도 없는 이 일장을 하기로 했다. 지삼봉과 함께 밤샘을 한 한노인도 침통한 얼굴인 채 이 일장 치르는 것에 고개를 끄덕였다. 지삼봉이가 지게에 관을 짊어졌고 한노인이 그 앞을 시름 없이 걸어가며
요령의 울림도 없는 길닦음 소리를 하고 있었다. 허출세가 남양댁의 지게문을 흔들어대다가 끝내는 문의 구멍을 뚫고 문고리에 꽂힌 숟가락을 뽑아낸 것은 그날 밤이었다. 소리 질르나요? 소리? 마음대로요. 나야 남자고 배 맞춘 담이라고 소문 내풀 것인께. 허출세가 방으로 들어서며 내뱉었다. 금매 어쩌려고 이러요? 어쩌려고? 저고리 섭을 틀어잡은 남양댁은 방구석으로 몰리며 숨이 잦아들고 있었다. 남녀가 밤에 만났으면 어쩌는지 몰라서 그러는겨? 모르면 인자부터 결쳐줘야 쓰겠구만. 강동기 잡겄다고 파수 보튼 놈들도 지물에 기운 빠져 다 가풀고 인자 자네하고 나쁜 인께로 선선하게 얻으라고. 강동기가 빚돈 갚기는 다 틀려먹었은께 자네가 몸으로라도 갚아야 할 것 아니겠어? 근디 나도 사람인디 그리 인정물이 없이는 안 하겠어. 나 말 얌전하니만 잘 들으면 새끼들하고 죽기를 곡식은 줄채미여. 죽으면 썩을 몸띵이고 한바같이 무리면 깨끔하게 표도 안 나는디 처녀도 아닌 몸에 정절 지키겠다고 새끼들하고 굶고 부황들어 뒤질기여? 나 말만 들으면 서로 존일이고 지도세도 모르는 일이여. 어쩔게요? 허출세는 바득바득 다가섰다. 무슨 일이고 다 헐띵께 지발. 아 시키는 일이나 제대로 혀? 허출세는 남양댁을 와락 끌어안았다. 안 되라. 죽어도 안 되라. 그녀는 남자를 떠다밀었다. 그러나 남자가 떠밀린 것이 아니라 그녀가 이불 위로 나동그러졌다. 그녀는 내리덮이는 남자의 어깨를 떠밀어내며 두 다리를 버둥거렸다. 암컷이야 발광을 헐수록 만난 법인께. 항 발광을 혀야 잡아먹을 마음이 동한다니께. 남양댁의 허벅지를 타고 앉은 허출세는 이렇게 시부렁이며 그녀의 두 팔목을 한 손에 몰아잡았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속옷을 끌어내렸다. 그녀는 다리를 비비고 하지만 이미 남자의 손이 불두덩 아래를 파고들었고 굶주림에 지쳐있는 그녀의 몸에는 더 이상 버틴길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남자의 맨살이 닿는 감촉을 허벅지에 느낀 그녀는 상체를 벌떡 일으켰다. 그러나 때마침 떠밀려오는 남자의 몸에 부딪혀 그녀는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남자의 몸이 실리는 압박과 함께 그녀는 하체를 뒤틀었다. 허출세는 옷을 챙겨 입으며 여자 조갑지 진짜 맛이야. 알을 한들 뽑은 담부텀이란 것이 영축 없는 말이고 굶고 살아서 그거 살맛도 질겨진 것인가? 짠득 짠득하니 묵을 만없이 하고는 짭짭 입맛을 다셨다. 그리고 몸을 일으키며 나가 곡식 들고 댕길 체면이 아닌께 요것으로 포라다 묵소. 돈을 그녀 앞에 던졌다. 가지가시오. 그러고 다시는 오지 마시오. 남양댁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말 씹히지 말어. 굶고 사라지는 몫이 없는 법인께. 허출세는 킁킁 헛기침을 하며 방을 나갔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그녀는 잠자리를 수습하려고 등잔에 불을 당겼다. 방바닥에는 구겨진 지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건 쌀 한 옵 값에 불과한 10원짜리였다. 그녀는 그 돈을 와락 모아잡았다. 그러고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방바닥에 박은 채 흐느끼면서 그 돈을 갈갈이 찢어대고 있었다. 이틀이 지난 밤 허출세는 목골댁의 지게문을 흔들었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구멍을 뚫었으며 문고리에 꽂힌 숟가락을 뽑았고 같은 말을 되풀이했고 같은 액수의 지전을 던지고 나왔다. 그러나 그는 장흥댁을 찾아가지는 않았다. 장흥댁은 두 여자보다 10살 가까이 더 먹었던 것이다.